자,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. 예전에 잡았던 곳인데 또 있어요. 안 돼. 입질하죠. 아, 예민해. 이거 줄로 뺄게요, 줄로. 뒤구나. 개도 있고, 지금 짱어도 있고, 그래요. 개를 빼내야 돼요. 개가 있으면 짱어들이 바로 나와서 입질을 할 수도 있는데, 개가 두 마리나 있는겨? 와우! 한 마리 빼냈어요. 아, 진짜 내갖고. 와, 옆발에서. 나와요. 오케이. 짱어 물었어. 자, 짱어 물었어요. 오케이. 아, 터졌어. 연금 밥다. 와, 세네. 사이즈가 좀 있는데? 와, 가져가다. 터졌어. 아, 연금 봤어, 이거. 안 물어. 이거 안 물어. 쭉쭉 가져가다가 터져. 아하. 요거는 입질 안 해요. 아, 제대로 들어갔는데. 탐침을 좀 해볼게요, 이제. 와, 사이즈 좋았는데. 그래도 한 300g은 돼 보이던데. 저 구멍에서도 그때 한 250g 정도 나왔거든요. 응? 울었어. 와, 울었어. 울었어. 와, 쬐까랑 쬐까니. 쬐까니 울었어요. 안 돼. 이거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. 엄청 세던데. 잘 가. 엊그저께 이곳에서 좋은 씨알의 다슬기를 잡아가서 그 다슬기 없는 곳에 방류를 했잖아요.
여기 또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. 와, 여기 봐봐요. 와, 장난이 아니네 여기. 잠깐만 카메라. 와, 그냥 대박이다. 여기 그냥 아예 모여 있어요. 와, 이거를 손가락으로 주워나면 어떡해. 그냥 모여 있어요. 그 말했잖아요, 전에 그렇게 다 가져가도 또 어디서 기 나온다고. 봐봐 여기. 와, 지금 엄청나게 또 여기 있네 이렇게. 요것도 다른 곳에 또 방생을 할게요. 여기 또 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몇 번 가져간다고 이렇게 싹 들어간다고 그 씨가 마르고 그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다른 곳에다 방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챙겨가서 방생을 또 할게요. 와, 또 저녁이 되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. 와, 이거 잠깐 주워갖고 한 1.5kg, 2kg 되겠는데? 봐봐요. 봐, 여기 싹 깨끗이 쓸어갔잖아요. 또 이렇게 있어요. 어디서 또 나와서. 이렇게 붙어 있어요. 한번 싹 쓸어가서 한번 또 방생을 하겠습니다. 자, 또 이렇게 방생. 이 방생하는 재미가 참 재밌어요. 이렇게 또 이렇게 뿌려주면은 여기는 다슬기가 없어가지고. 자, 모두 다 싹싹 털었습니다. 자, 너도 가고. 자, 이렇게 또 방생을 또 해주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